안녕하세요. CI 공고의 공설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KDY 멀티라이트 KML-200이에요. 정말 말 그대로 헤드랜턴 됐다가 작업등도 됐다가 이리저리 사용할 수 있는 코브 LED 멀티라이트로 최대 200루멘 밝기인데 거기다 11가지 다양한 밝기 모드까지 있는 가성비 갑갑 상품이에요. 그 매력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 크기 40에 50mm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예요. 거기다 무게도 60g밖에 안 돼요. 구성품은 본체, 헤드랜턴으로 쓸 때 사용하는 헤드스트랩, 그리고 C타입 케이블 하나 더 있어요. 그리고 본체 하단에 숨겨진 매력도 있답니다. 먼저 헤드랜턴으로 사용할 때는 이 탈부착이 가능한 각도 조절 마운트로 사용해요. 60도로 헤드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일단 2단, 3단 이렇게 60도까지 헤드 각도가 움직여요. 모자에 끼워서 사용할 때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클립을 사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면 돼요. 헤드랜턴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스트랩 클립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돼요. 헤드 스트립에 이렇게 쫙쫙 잘 늘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로 안전모나 머리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겠죠. 양손이 자유로워져서 다양한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. 안전모에 걸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안전모 클립이 필요해요. 이 안전모 클립은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니 안전모에 착용하실 때에는 이 클립을 꼭 이용하세요. 이제 착용 모습 보여드릴게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숨겨진 매력 이제 나옵니다. 이 아래 하단에 하단 마운트를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제거할 수 있어요. 제거하면 이런 고리가 나와서 캠핑이나 작업 등등 필요한 것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하나 아래에 자석이 있어서 차량 정비나 차박 등 철 재질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충전 상태 확인이 가능한 C타입 충전형인데 동봉되어 있는 이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어요. 1시간 30분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요. 충전 시에는 여기 앞에 전원 버튼이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불로 바뀌어요. 이제 11가지 모두 변경 보여드릴게요. 위에 있는 이 쉐이드가 탈부착이 가능해요. 예전에 뽑기 장난감 많이 하셨죠? 이렇게 발로 밟거나 이렇게 톡 빼서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? 안에 있는 게 LED 등이고요. 겉에 있는 게 코브 등이라서 이거에 따라 11가지 모드로 바뀌어요. 이제 어떤 모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LED 모드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 쉐이드를 장착하고 그 다음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 등을 켜고 끌 수 있어요. 첫 번째 한번 누르면 170루멘으로 약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90루멘으로 5시간 30분까지 한 번 더 누르면 흰색 점멸 깜빡깜빡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. 두 번째 코브 모드 위에 있는 쉐이드 탈거하고요. 여기 있는 이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. 한 번 누르면 최대 200루멘으로 약 3시간 30분 두 번째 135루멘으로 5시간 30분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 75루멘으로 약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. 한 번 더 누르면 빨강 점멸하면서 약 45분 정도 쓸 수 있어요.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. 마지막으로 LED 코브 모드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. 함께 버튼 누르면 강으로 약 2시간 30분 한 번 더 누르면 약 3시간 그 다음 코브 버튼만 한 번 누르면 빨간 흰색 혼합으로 나오고요. 약 45분 정도 한 번 더 코브 버튼 빨간 흰색 점멸 깜빡깜빡 45분 그리고 끌 때는 동시에 꾹 누르면 꺼져요. 이제 어두운 데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려요.
마지막으로 물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되는 IPX 4등급으로 생활방수 기능까지 있어요. 그래서 궂은 날씨에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. 지금까지 KDY 멀티라이트 KNR-200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자세한 상품 설명은 아래의 TY09 블로그에도 있어요.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구매 링크에서 구매해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이상 TY09의 공설아였습니다. 꼭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